안녕하세요. 아르니의 취미생활입니다. 오늘은 짠! 아마조나이트 원석을 사서 이렇게 팔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원석이 좀 양이 많으니까 남은 원석을 활용해서 또 다른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이 원석을 딱 하나만 활용을 해서 좀 심플한 모양의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준비물입니다. 0.5mm의 튼튼한 우레탄 줄을 준비해 주시고요. 예쁜 에메랄드 빛깔의 아마조나이트 원석을 준비해 주시고요. 이렇게 도톰한 은볼과 이런 장식품들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제일 먼저 일자로 다 꽂아줄 거기 때문에 매듭을 하나 지어주도록 할게요. 자, 두세 번 정도 매듭을 지어서 구슬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끝을 잡아주시고요. 은볼 하나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은볼을 하나 꽂아주시고요. 아까 준비했던 이 장식품, 긴 장식품을 넣어서 통과시켜줍니다.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요. 다시 한 번 더 은볼을 꽂아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주시고요. 예쁜 아마조나이트 원석을 꽂아줍니다. 은볼을 하나 더 꽂아주시고요. 이렇게 준비한 꽃받침과 나뭇잎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비즈 공예의 장점은 이렇게 꽂으면서 바로바로 모양을 살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취향대로 이런 식으로 껴보면서 아니네, 맞네 이렇게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. 지난번 거랑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? 좀 깔끔하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특별한 장식 없이 쭉 깨주시면 완성이 됩니다. 그러면 한번 팔목 사이즈에 맞춰서 은보를 한번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약 한 40개에서 45개 정도 내외로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짠! 이런 식으로 은보를 쭉 꽂아주었습니다. 원석을 한 줄 사서 남은 원석으로도 이렇게 깔끔하게 팔찌 하나를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감을 해볼게요. 자, 마무리하는 방법인데요. 이렇게 쭉쭉 당겨서 콕콕 닫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줄을 각각 4개를 잡고 쭉쭉 당겨주시면 매듭이 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셨으면 못 쓰는 이런 플라스틱 통이나 종이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뿌려주시고요. 매듭 말고 끈에다 접착제가 묻으면 끈이 단단해지면서 끊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매듭에만 접착제를 살짝씩 발라주세요. 손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. 잘 굳혀주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이러면 약간 로빈훗 느낌의 예쁜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. 제가 해보니까 끼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심플한 느낌의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심플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착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지난 시간에 만든 것처럼 오히려 좀 더 원석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장식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
여름에 이쁘게 팔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도 해보시고요.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디자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